삼성라이온즈를 비롯한 프로야구 10개 구단 모두 2월부터 국내에서 캠프를 펼칩니다. 대구FC는 지난 5일 프리시즌 캠프를 경남 남해에 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청도에서 살고 있는 7살 박치기라고 해요. 만나서 반갑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청도 소싸움 대회 선수로 참가하는 거예요. 제 경기 영상 보고 가실게요. 재밌게 보셨나요? 무려 11번이나 우승했답니다. 엄청나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청도 소싸움 대회가 안 열린다고 해요. 흑흑 슬퍼. 그래도 훈련은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제 훈련을 도와주는 할아버지랍니다. 할아버지랑 타이어를 끌고 2시간 정도 러닝을 해요. 그래도 살은 쉽게 빠지지가 않네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라더니 러닝을 하고 끝이냐고요? 아니요, 이제 시작인걸요. 다른 소들과 싸우기 위해선 오랫동안 싸울 수 있는 체력이 중요해요. 박수가! 체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등산만 한 게 없죠. 이 상쾌한 공기, 빨리 집에 가고 싶네요. 힘이 없나? 지금 하는 건 뻘치기 연습이에요. 상대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필수 훈련이죠.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예요. 집에 가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 소고기, 아니 염물을 먹어야겠어요. 올해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을 청도 소싸움 대회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 경기장에서 보면 정말 멋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세요.